앞서 리포트로 보셨듯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부터 스스로에게 준 훈장들을 검찰 수사 직전에 국가에 반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. 네, 오늘 뉴스 Q&A에서는 이 훈장과 포상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사회부의 황순욱 기자 나왔습니다. 네. 네. 전두환, 노태우 저 두 전직 대통령, 이 네. 절친이었던 이 두 사람이 훈장에 대해서도 아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재미난 네. 궁금증들이 많았어요. 네.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. 아, 전두환 대통령이 훈장을 9개 받고 노태우 대통령이 11개를 받았다는데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받았는지 되게 궁금하네요. 자, 그들이 네. 뭘 했길래 이렇게 많은 훈장을 주렁주렁 받았냐. 네. 그 지금 질문이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이 9개를 받은 게 아니라 10개를 받았는데 이번에 9개가 취소가 된 것이고 네. 네. 노태우 전 대통령도 12개를 받았는데 11개가 취소가 된 겁니다. 네, 네. 근데 훈장 종류가 워낙 많아서 다소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들고 나왔는데요. 네, 저 한번 볼까요?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하는 훈장은 보시는 것처럼 1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네. 이 가운데 이 무궁화 대훈장의 경우에는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 이 두 사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무궁화 대훈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11개 훈장의 종류가 있고 각 훈장마다 5개 등급으로 또 나뉘게 또 등급이 됩니다. 있다 이거죠? 네. 예. 이 훈장들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받았다가 반납한 훈장이 모두 9개, 노태우 전 대통령은 11개의 훈장이 취소가 됐습니다. 먼저 네.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받았다가 취소된 훈장 가운데 9개 가운데요. 대부분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세운 공으로 받은 무공훈장이네요. 태극, 을지, 충무, 화랑. 네. 그게 모두 7개고요. 단 무공훈장 가운데 최고 등급에 속하는 태극 무공훈장은 12.12 군사 쿠데타 이후에 권력을 잡은 뒤에 받은 것이어서 사실상은 스스로에게 셀프 수여를 한 것입니다. 네네. 또 대한민국 국가 수립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건국훈장. 이 건국 훈장의 최고 등급 훈장을 받았는데 이 훈장도 전전 대통령이 재직 중에 자신에게 수여를 했습니다. 이 건국 네. 훈장은요 원래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우리나라의 독립과 건국에 기여를 한 순국 선녀들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훈장인데 예를 네네. 들면 안중근 의사나 뭐 김구선생 정도 예, 김좌진 예. 장군이 받은 훈장이 이 건국 훈장입니다. 네. 저 네. 그런 훈장을 자기 어깨에 달았다, 스스로. 네네. 참, 뭐,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. 네.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. 네. 보겠습니다. 훈장 같은 거 받으면 혜택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. 그리고 후손들이나 취직할 때 도움이 되는지 그것도 진짜 궁금해요. 현실적인 질문이네요. 네. 그런 게 있습니까? 네. 사실 국민들,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훈장을 받으면 큰 혜택이 있고 뭐 상금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시는데 무슨 가산점도 좀 있고 네, 네. 근데 사실상 보면 공식적으로 훈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없습니다. 명예가 다입니다. 훈장은 명예다. 예, 훈장을 통해서 받는 명예가 전부고요. 단 이 무공훈장이나 보국훈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군인들이 받게 되죠. 그렇죠. 이런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지정을 받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국가 유공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훈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. 네, 네. 그러니까 항공권 할인 30%, 보훈병원 사용료 60% 뭐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, 네. 훈장 때문에 직접적으로 받는 혜택은 아닙니다. 네. 그래서 그에 대한 반대되는 이런 질문이 또 있어요. 네. 훈장을 반납하거나 박탈당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뭐 혜택 같은 것도 다 사라지는 건가요? 실물 네. 훈장을 또 그 서훈을 취소하면 같이 없어지는 거냐? 그렇죠.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 빼고는 실제로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박탈되는 혜택도 없기 마련이죠. 다만 네. 그 국가유공자로 지정을 됐다가 서훈이 취소가 되면 국가유공자도 함께 취소가 되기 때문에 네. 그런 혜택이 함께 취소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또 이런 게 있어요. 저도 들은 속설인데 네네. 재미난 얘기입니다. 한번 듣고 또 질문을 네. 답해볼까요? 네. 예, 저는 뭐 훈장을 받으면은 뭐 범죄를 저질러도 감형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? 훈장 받은 사람은 벌 받을 때 좀 줄여준다. 그런 속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잘못 알려진 사실이고요. 네. 네. 먼저 훈장은 상훈법에 의해서 수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상훈법 규정 어디에도 죄를 지어도 훈장을 받았으니까 뭐 감형을 해준다 이런 내용은 전혀 있지 않습니다. 네, 그런 말은 돌아다녀요. 하지만 네. 이 자리에서 분명히 네. 그런 일은 없다.
네, 맞습니다. 네. 다음 질문입니다. 하나의 훈장은 얼마나 주나요? 만드는 데는 얼마나 듭니까? 그게 참 궁금합니다. 몇 개나 주고 비용은 얼마냐? 비용은 얼마나 드느냐? 사실 딱히 얘기하기 쉽지 않은 건데 어떻습니까? 저희 한 해에만 수여되는 훈장이 2만여 개입니다. 아, 2만 개가 넘어요? 예, 아까 예. 보여드렸을 때 종류는 한 56개 정도가 되는데 예. 사실 뭐 국가에 공헌을 한 사람들 외에도 경제인이나 스포츠인, 문화인 공무원들도 정년퇴직하면 받죠? 예, 그렇습니다. 예. 그런 훈장들까지 다 합하면 2만여 개가 되는데 등급별로 크기도 다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르니까 네. 또 재료값도 다 다릅니다. 그래서요? 제작 단가가 싼 것은 20여만 원 정도 하고 하나에 한 20만 원 네, 하고 네. 네. 비싼 거는 5천만 원 정도까지 합니다. 그게 뭐 저 건국 훈장 이런 건가요? 무궁화 대훈장입니다. 아, 그 대통령하고 영부인 받는다는? 예, 예. 그 무궁화 대훈장이 약 5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네. 그 무궁화 대훈장의 이제 가격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셔서 설명을 드리면 금, 은, 루비, 자수정, 비단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금이 무려 190톤이 들어갑니다. 네. 그걸 하면은 0.7kg의 금이 소요가 되는 것인데 참고로 뭐 돈은 말 돈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안중근 의사나 김좌진 장군 등 보국 예 건국훈장 예. 예. 그 훈장이 109만 원입니다. 제작비. 네. 근데 이제 전직 대통령이 받은 훈장이 5천만 원 정도. 뭐 김수환 추기경이 받은 국민 훈장 무궁화장이 65만 원 제작비가 된다고 합니다. 그런 걸 보면 외국에도 그렇지 않습니까? 네. 이 훈장은 명예입니다. 가격도 아니고 네. 그것에 뭐 얹혀져 있는 혜택이 아닌 거죠. 네. 네. 우리가 그 점을 또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황순옥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